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페인팅 네 번째 수업인데요. 세번 그릴 적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기법으로, 가능하면 쉬운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걸 연구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식의 그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저는 여기 작은 그릇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전보다 훨씬 더큰 그릇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려고 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다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손으로 그리다 보면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꽃이 좀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오늘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종이나 신문지에다가 내가 먼저 밑그림을 먼저 하나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 뭐꽃 그림도 좋고 자동차 그림도 좋고 좋아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 있는 꽃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해서 저는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일단은 제가 종이에다가 먼저 그림을 하나 그렸죠. 이걸 오릴 거예요. 오리는데 이것도 제가 다 오리는 것보다 이렇게 반 접어서 오리면 똑같은 그림이 양쪽으로 똑같이 돼서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오려 볼게요. 이렇게 오렸는데, 요걸 한번 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꽃 모양이 됐는데, 이제 본인들은 더 예쁘게, 저보다 예쁘게 그려서 오리세요.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미리 이렇게 연필로 그리니까 그림이 다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지우는데, 우리들도 여기 도자기 위에다가 그림 잘못 그리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줘도 돼요. 꼭 지우개 사용하지 않고, 또는 이것도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불 속에서 구울 때 되면 이건 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하나 놓고, 해볼게요. 하나 놓고, 여기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딱 갖다 붙이시고, 딱 붙이시고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로 요걸 따라서 그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하고 요거를 이제 떼고 또 이제 옆에 편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테이프를 좀 너무 두껍게 붙여가지고 좀 표현이 안된 부분은 다시 제가 이렇게 조금 그려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면에다가 그거를 또다 따라서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관 계산 다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요. 그래갖고 요런 그림을 그릇에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그려 넣으세요. 요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녹색이 있고요. 또 빨간색, 또그 다음에 꽃이 있는 파란색이 있어서 제가 미리 이제 이거를 준비해 놨어요. 자, 이거 꽃부터 빨간색부터 그릴까요? 그리는 법은 똑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시고 빨간 꽃
그다음에 일단 초록색으로 해서 이렇게 한개 그렸어요. 똑같은 그림이 연결돼 있으니까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고 또 빨간 꽃. 이렇게 그리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두 개만 먼저 그리고요. 여기 위에 있는 꽃씨가 얘는 파란색이니까 나도 요 파란색으로 꽃씨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지난번처럼 가는 붓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내 테두리 또 자신이 없으시면 안 해도 돼요. 테두리 한번 해주시면 그림이 훨씬 선명하죠? 자,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가 된게 있고 테두리가 안된게 있는데 어떤 게더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표면에다가 똑같은 그림으로 혹은 똑같은 글씨로 내가 다 장식하는 법을 하려면 여기 종이에다가 미리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고 쭉 하면은 똑같은 그림이 연출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미리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게 있죠. 한번 보시고 이대로 오늘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